안녕하세요. 오락친구 TV의 이동현입니다. 지금 드디어 이게 분위기가 파티 분위기가 굉장히 익어가는 지금 이때 이 퍼스트 타임으로 레드 와인을 메인으로 마시는데요. 여기는 랑게 로소입니다. 랑게의 레드 와인인데요. 로카 지오바니에서 나오는 루카트라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2016년 빈티지고요. 랑게 로소 루카트의 그 특징은요. 예, 여기에 바르베라가 이 40%, 네비올로가 40%, 돌체토가 10%, 프레이사가 10%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상당히 이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특징은 뭐냐면 먼저 이 와인을 생산해서 바르베라, 네비올로, 돌체토, 프레이사를 각각 생산을 해서 12개월을 오크통에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브랜딩을 하는데요. 브랜딩을 해서 한 2, 3개월 정도 브랜딩을 해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병 숙성을 해서 출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인의 특징은 지금 이쪽에 바롤로 지역은 이 네비올로가 보통 이 100%잖아요. 근데 이걸 이 메독처럼 이 네비올로가 굉장히 강하고 터프하고 마시기가 거북해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이 드라이한 와인인데 여기에 이 바르베라를 섞어서 상당히 소프트하고 마시기 쉽고 이 향이 가득한 와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도수도 보니까 이게 14도고 이게 이 굉장히 그 플럼 향, 자두 향이 나는 겁니다. 예. 직접 이걸 이 생산 수출하는 우리 페르데카? 에? 페데리카? 인트로듀스 오케이. 랑게로소 앤 22nd. 2016 랑게로소. Yes. Is our the only blend we have in our yeah. boutique winery. Yeah, yeah. It's a blend of wines already vinified and ready separately in stainless steel and then wood. Yeah. 40% Nebbiolo, 40% yeah, yeah. Barbera, 10%. Okay, already I talking in Korean. Okay, Diarda. Yeah. So it's a very yeah. nice wine, a very easy drinker, a very good structure 2016. Yeah, yes, yeah. You can find cook and marmalade flavor of red berries, yeah. Plum and a little bit of wood center. 저기 지금 the... 제가 이 스왈링 하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컬러가 이 레드 컬러면서 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 보르도처럼 이 조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0%의 이 네비올로가 아닌 바르베라와 환상적인 조합이 된 와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마시고 싶은 그런 와인이네요. 야, 아, 예, 파스타가 나왔네요. What kind of pasta? Tallarin arragù. Tallarin arragù. 다이니나 아라구 파스타인데 이게 what kind of sauce? Egg pasta. Egg pasta. Egg noodle and ragu with meat, veal meat sauce. Veal meat sauce. With tomato. 야. And 이게 wine. 지금 눈으로 보니까 이 라멘의 소스를 연 파스타 같아요. 예,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TV에서 먹어보세요. 예, 야. 아, 대단합니다. 이게 보니까 라면처럼 이렇게 메뉴. 예. 야, 너무 맛있습니다. 야, 야. 소고기 느낌 소고기. 야, 비프. 씨? 야, 비프. 야. 파르미잔. What's this? 야, this. 아, 치즈. 야, 파마산. 파마산. 파마산 치즈. 파르미잔. 파르미잔. 야, 치즈. 이거죠. 야. 치즈에다가 야. 비프 앤 치즈 파스타 너무 어울립니다. 야, 그거 어울리는 랑게로소 루카트 바르베라 네비올로. 예. 감사합니다.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